여보, 오늘 내가 월급 받았어. 근사한 데 가서 한턱 쏠게. 잘 먹긴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게 문제야. 돈값 한다고 맛있긴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여기 할부 되나?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해운대 오막집이요. 오막집이요? 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잠깐 부산 맛집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양대창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오막집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곳은 양대창이 아주 맛있고 고급진 곳이라고 소문나 있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6시. 안쪽의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대형 갈비집을 연상시키는 듯하네요. 여기는? 까꿍. 테이블로 안내를 받고 메뉴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례. 제법 높은 가격대로 형성되어져 있네요. 남아있는 와인이 있어서 가져갔습니다. 앉아있으면 참숯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이건 강원도 참숯이라고 하네요. 일단 저희는 양 3인분을 먼저 시켰습니다. 기본찬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이거요? 네. 초석잠이라는 거. 아, 이건 초석잠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아하니 영양이 한 곳에 모인 뿌리라고 하네요. 치매 예방이나 뇌혈관 개통에 좋아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인다 합니다. 고기 육전과 샐러드, 연두부 샐러드, 오징어 젓갈, 그리고 바로 양을 구워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고급 음식점답게 구워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기다리는 동안 목을 축이기 위해 가져온 와인을 한 잔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발탄, 양만이 등 유명한 양대창집이 있는데요. 부산 오막집과 가장 비슷한 분위기는 서울의 오발탄을 들 수 있겠네요. 가격도 시스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다. 내장 관련 육류는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지루한 기다림은 아무래도 밑반찬으로 달래줘야 되겠죠. 육전이나 동치미는 삼삼하면서 딱 적당한 간이 좋았습니다. 이건 익숙한 샐러드인데요. 제 입맛이네요. 젓갈은 그냥 일반적인 오징어젓, 그 맛입니다. 확실히 양은 구워주면 양이 작아져서 양인가봐요. 지랄하고? Run. 이제야 다 구워졌네요. 이곳에 특제 소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첫맛과 마지막에 남는 달짝지근한 양념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먹던 양의 느낌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다른 곳에서 먹었던 양의 느낌이 꼬독하다면 여기는 부드러웠어요. 졸라고 녹아구만. 대창 주문했어, 1인분. 대창 1인분인데 양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웠는지 젓가락질을 못하는 내가. 보통의 특약은 약간 질긴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의 특양은 좀 씹힐 때 느낌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모님이 이번엔 대창에 불향을 입혀서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이곳은 이모님들이 고기를 구워주시는 실력과 정성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매 눈을 가지고서 고기와 마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탄 곳이 있는 걸 못 봅니다. 시스템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듯 합니다. 비싸도 잘될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요즘은 중저가 고깃집들도 다 구워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가 고객 만족을 시켜주는 부분이라 고객 입장에선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드디어 대창이 다 익었네. 네. 드십시오. 드십시오. 진짜 대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유혹하는 대창 앞에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대창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결국 대창과의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안 돼!
애창은 기름 덩어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기름을 먹는 거지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이건 살쪄도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먹게 되는 그런 맛. 불량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 맛있지만 많이 드시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차돌박이를 시켰더니 이젠 불판이 바뀌었습니다. 차돌박이 전용 소스도 따로 준비해 주십니다. 강한 맛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었을 때 싼 입맛이지만은 아 고급진 맛이다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싸구려 입맛. 싸구려 입맛인데 사람의 참 입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데를 많이 다니면 경내 맛없는 건 확실히 차신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돌박이가 나왔는데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셔서 이것만 드시고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지금 다들 스포레스 너무 오랜만에 다들 지금 딱 봐도 고기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차돌박이는 익히는 게 빠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메뉴를 이어서 시켰습니다. 여기 묵은지는 직접 만드시는지 물어보니 김장할 때는 같이 김장할 때는 제 정도만 하기로 다 같이. 그러면 몇 년 동안 되신 거예요? 예. 저는 3년 됐는데 와. 우리 디비니 같으면 7년. 아 이래서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었네요. 차돌박의 고소한 기름 맛과 묵은지의 짭짤하면서 시큼함. 구워진 차돌과 묵은지의 조합은 어느 것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육즙 터지는 차돌박이와 소스. 오히려 저는 이 집에서 양대창보다는 차돌박이가 더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꼭 다시 주문할 메뉴는 차돌박이로 딱 정해놓겠습니다. 정말 이건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결국에는 맛과 가격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역시 자본주의의 맛이네요. 마지막으로 주문한 양밥이 나왔습니다. 양밥은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된장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바라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맛있지 맛있지. 그러니까 그 맛있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맛있지에 이 느낌이 있다는 거고 오맛집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맛집 맛있죠 있어서 그렇지. 양밥에 된장은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맛있었습니다. 고슬한 밥에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좋은 볶음밥이었습니다. 아쉽다. 완전 미웠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이건 뭐야? 이곳의 후식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호두과자와 오렌지를 주셨습니다. 호두과자를 하나씩. 계산을 하려는데 한숨이 나오네요. 자 오늘은 부산에서 유명한 해운대 오막집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런 곳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날 뭔가 기념하는 날에는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식당인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